안녕하세요. 광고 사태인세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요즘에는 뭐 새로운 맥주들이 계속 출시되는데요. 네.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어떤 네. 맥주가 또 새로 나왔나요? 지난 11월 12일에 출시한 빅슬라이드 IPA와 슈퍼스윙 라그인데요. CU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고요. 네.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패키지 디자인 보고 알았어요. 그 플레이그라운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블러리 연상이 잘 되는 맥주 이름과 디자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빅슬라이드 IPA는요, ABV가 5.4%고요. 슈퍼스윙 라거는 4.8%입니다. 그럼 뭐 우선 마셔볼까요? 네, 그러면 따라주시죠. 네네. 자, 그럼 빅슬라이드. 네, 빅슬라이드 IPA. 빅슬라이드 하니까 물놀이 공원에 한번 가고 싶네요. 아, 네, 요즘에 못 가죠, 계속. 추웠어? 아, 뭐 계절적인 일도 있고. 슈퍼스윙. 네, 슈퍼스윙 라거죠, 얘는. 네. 네. 오. 네, 그럼 한번 시음 네, 먼저 해볼까요? 한번. 네. 먼저 라거 드실래요? 네. 예, 아이 라그부터. 네. IPA는 앞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네. 얘기했듯이 홉의 향과 맛을 살린 맥주 스타일이고요. 네. 그다음 빅슬라이드는 전통적인 미국식 IPA와 같이 아주 밸런스가 잡혀 있네요. 고소한 맛이 나면서 과일 향이 있고요. 쓴맛도 조금 있는데 부드러운 뒷맛으로 네. 음용성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스윙 라그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네. 이게 IPL입니다. 아, L이요? 예, A가 아니고. L, 예. 네. 라고 해서 플레이그라운드 브로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내보내는 스타일 아, 맥주랍니다. 예. 그래서 인디아 페일 라그. 페일 라그보다 좀 더 강한 입지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섹션 IPA 같은 느낌인데 L이 아니라 라그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아, 예, 예. 그리고 홉 풍미가 있으면서도 탄산감으로 청량감을 주었고요. 아, 예. 음용성이 아주 좋습니다. 방금 네, 마셔본 맞아요. 것처럼. 예. 네. 그래서 호피한 라거라는 점에서 필스너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아, 예. 아직까지는 정식 스타일로 등재되지는 않은 맥주 네네.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맥주 대회에서는 펠라거로 분류되고 아, 네. 있습니다. 예. 네. 조만간 정식 스타일로 분류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입 맥주인 스톤 브로링의 트로핑 오브 선더라든지 아, 네. 파운더스의 네. 트리고 같은 네. 맥주가 같은 IPL로 아, 네. 분류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호피라그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여러 브로리에서 생산되고 있기에 정식 분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아, 이쯤 되니까 그 플레이그라운드 브로리가 좀 궁금한데요. 플레이그라운드 브로리 얘기를 좀 하자면 플레이그라운드는 2015년에 생긴 브로리고요. 네. 양조장의 로고를 보면 미끄럼틀 그림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터라는 뜻. 아, 네. 맞고요. 아, 예. 네, 맞군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린 시절 가졌던 순수한 즐거움을 찾아보자 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예. 네. 술 먹으면서. 아, 술 마시면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네. Drink better, play better. 또 미시간에 졸리 펌킨 뭐 아티젠 에일 네. 브로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브로잉 교육이나 브로 교류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네요. 예. 네. 그래서 사워 에일의 권위자로 유명한 브루마스터 론 제퍼리가 네. 있는 브로리이기도 하고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유명한 브로리고요. 뭐 일산과 인천 송도에 탭하우스가 있고요. 네. 역시 기본이 되는 라그, IPA, 위트 에일, 뭐 페일 에일, 스타우트, 브론드 에일, 세션 IPA 등 네. 다양한 맥주들을 만들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나 사워 에일도 만들고 있는 브로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시즌 맥주로 뭐 세종이라든지 펌킨 에일이라든지 메르첸도 네. 만들고 있고요. 많이 만들고 뭐 네. 이름처럼 재밌게 네. 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편의점 납품은 CU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네.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에서 하회 별신구 탈로리를 모티브로 한 기본 라인업 패키지가 꽤 눈길을 네. 끌었고요. 저도 탈 그려진 패키지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나온 패키지도 보시면은 너무 귀엽거든요. 뭐 빅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은 워터파크에서 볼 수 있는 큰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거고요. 네.
그리고 슈퍼 스윙이라고도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그 회전근에 아시죠? 네. 네, 그런 애들이 그려져 있어요. 요즘 진짜 놀러 가고 싶은데 이런 패키지라도 좀 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집에서 맥주 한 잔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갈 수 없을 때 사다 두고 집에 한 잔씩 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이 뭐 이런 편의점 맥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마침 우리나라 수제 맥주 양조장들도 앞다퉈 맥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동안 신제품들이 뭐 봄물 터지듯이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마 CU 가셔가지고 보시면 눈에 딱 띌 겁니다. 원체 네. 디자인이 맞아요. 예, 압도적으로 이쁘고 네. 이거를 특히나 지금 하나만 둬서 그렇지 한 2만원 해서 4캔 해서 8병을 놓으면요. 정말 놀이동산 온 것 같아요. 기분이.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기분이 굉장히 요즘처럼 좀 그럴 수 있는 있을 때 네. 굉장히 기분 좋은 그거고 또 내년에 곧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네, 놀이동산 뭐 물놀이 갔을 때 놓고 가면 아주 매칭이 네, 잘 될 맥주건데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